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받침. 받침은 근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. 받침할 때 제일 첫 번째 자음의 이름을 외운다.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요. 그거는 이제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 아실 거니까. 기역 있잖아요. 기역 있으면 이름이 기역 이게 두 개가 쓰였잖아요. 초성과 종성에 쓰였는데 기역이라는 이름에 처음에 오는 기 소리는 단어에 처음에 오는 초성 소리예요. 그 기차의 그. 그런데 우리가 국 할 때 그 국은 기역이 두 개 쓰였잖아요. 국 처음에 나오는 그는 그우예요. 그 소리예요. 근데 받침으로 오는 거는 똑같은데 윽 하고 닫히잖아요. 그래서 같은 기역이지만 소리가 달라요. 근데 그것을 이미 태동대왕이 천자라는 게 이름자에다가 다 그걸 주셨어요. 시, 옷, 니, 은.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설명할 때 애들이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제일 좋은 게 양수음이에요. 미음. 이건 너무 구분이 명확해. 미 할 때 입이 딱 벌어져요. 닫히잖아요. 비, 읍.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다 입이 벌려요. 머, 그렇잖아요. 머, 그치요. 바, 앞. 그러니까 똑같은 비읍인데 첫 소리로 올 때는 뭐 이름을 입을 열었다가 닫으니까. 그래서 자음의 이름과 소리를 반드시 구분하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매 시간마다 자, 이거는 이름이 뭐지? 니은, 니은. 이때는 아직 받침은 가지 않았지만 받침을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. 계속 느 소리는 느, 이름은 니은, 니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2학기에 가면 받침 배우잖아요. 보통 첫 시간에 이응을 보통을 해요. 왜냐하면 이응이 이름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제일 많아요 단어가. 그래서 첫 시간에 이응 받침 배울 때 제일 좋은 건 아이들 이름. 자 하영이가 있어. 그러면은 받침 모르는데 네 이름 하영에 있잖아요. 자기들 그리잖아요. 쓸 줄 몰라도. 그러면은 영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. 영 돼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받침 첫 시간에는 되게 이제 애들 이름을 다 불러주시면서 하면 돼요. 근데 오늘 내가 이응 할 거면 이응 들어있는 친구를 불러서 해주시면 돼요. 근데 제일 필요한 건 자음의 이름을 외워야 돼요. 이름을 안 외우면 못해요. 받침은 가르쳐보면은 한 네 번 정도 하면 아하가 와요 애들이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하 하고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시옷 받침이잖아요. 옷 그러면 애들이 아는 거예요. 아 이게 옷을 입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. 그래서 받침은 이름을 외우는 것만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는 안 쓰실 거예요. 제 생각엔 제가 대표 받침을 떠났는데 이건 한국어 1회 가면은 이제 우리가 겹받침 배울 때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. 한글에 받침이 총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? 27개. 그러니까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쓰고 받침으로 쓰이고 끄뜨뿌스지 중에서는 쌍기역하고 쌍시옷만 쓰여요. 쌍비읍 받침 없는 거 이런 거. 그래서 16개에다가 뭐 니은 히읗 니은 지읒 해가지고 토탈 27개의 받침이 있는데 소리는 7개로만 나요. 그게 대표 받침인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고 이제 혹시 내가 기초반 하다가 일 가르치실 때도 그렇고 계속 하면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반복하니까 나중에 너무 쉬워요. 그래서 자 리을 기억을 이제 배울 거예요. 읽다. 읽다인데 우리 헷갈리잖아 이게. 읽단지 읽단지 닭이라고 해야 되는지 달기라고 해야 되는 건지. 태종대왕이 처음 한글을 만드셨을 당시에는 받침을 발음을 두 개를 다 했어요. 그러니까 그 김창규 교수님이 한 옛날 15세기 한글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할 때는 나이 내가는 너희 다 구분이 돼서 듣기만 해도 아인지 어인지가 알고 28자를 맹가노니가 28자를 맹가노니에서 리을 비읍이 다 나와 있어서 너무 그때는 쉬웠더라고요. 근데 이게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은.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가르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애들한테 계속 빌드업을 하셔야 돼. 받침은 27개지만 몇 개로만 소리 난다? 7개. 근데 이제 제일 쉬운 거 니음은 니음만 소리나 니음도 니음만 소리나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리음 이거는 쉬워요. 그냥 몸, 밤 뭐 다른 게 없잖아요. 그런데 이제
여러 개 소리 갖고 있는 게 기역, 디귿, 비읍. 비읍은 티읍도 나잖아요. 그죠? 기역은 키읔하고 쌍기역이 있으니까. 디귿이 제일 어려워요. 디귿, 시옷, 지읒, 치읒, 막 다 디귿 소리 나니까 어려운데, 그런데 괜찮아요. 단어를 외우기만 하면 잘 돼요. 이거를 애들한테 일곱 개만 소리 나고, 그 다음에 겹받치는 경우에는 하나만 소리를 내는 거예요. 하나만. 그러면 두 개 다 해보라고 하세요. 자, 읽다야, 읽다야. 그럼 애들이 알잖아요. 선생님, 그러면 그거는 읽다는 아니고, 읽다는 뭐가 잘, 그렇죠, 읽는 거니까. 그 다음에, 읽다가 맞는 거지. 그 다음에, 이것도 이제, 밝다야, 박다야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박다가 맞는 거죠. 애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밝다는 아닌 걸 알아요. 박다야. 근데 예외가 있잖아요. 밝아서 하고, 모음이 오면은, 그때는 또 리을이 와. 우리 국어가 어려우니까 꼭 예외가 있잖아요. 그런데 아직 그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. 그거는 한 제 생각에 한국어 3 정도 갔을 때 예외 해주시면 되는데,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. 애들한테 설명을 하지 마세요. 그래서 이중모음 읽는 게, 겹받침 읽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.